할렐루야. 이용진 교수님의 마태복음 산책하기 69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해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오직 몸만 죽일 수 있고 영혼은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적 고난과 핍박의 시험 앞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너머에 있는 영혼의 운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떤 운명에 처해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다른 것은 두려워해선 안 됩니다. 만약 육신의 문제가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떨고 공포를 느낀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오직 당신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핍박자를 두려워해선 안 됩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에 살면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